옆에 분께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게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게 믿음이 없으니까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전에보다 환경이나 전에보다 문제는 더 많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또 응답받고 걸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이라 했었을 때에 뭐 내 주변에 있는 거 경제라든지 아니면 또 뭐 식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자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자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빠져버리면은 고무풍선 바람 빠지는 것처럼 성도에게 정말로 힘이 없어지고 성도가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지요. 렘넌트 7명 7명 했는데 렘넌트 7명이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믿음으로 승리했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렘넌트 7명 보면은 뭐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정말로 누구 의지할 데 없고 결국은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느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직자는 누구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 했었을 때에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잇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사건 문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내가 여기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수록 담대해지고 그거 알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래서 믿음 생기면은 자꾸 믿음이 더 생겨져요. 불신앙 생기면은 자꾸 불신앙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체험을 해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보면은 내가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 떨어져 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기에 머리에 신학 지식이 가득 들어도 일을 못한다니까요. 믿음 떨어지면은. 그게 누군가 루터였었어요. 99개의 조항을 가지고 딱 걸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나왔었지만은 어느 날 한순간에 믿음 떨어져 보니까 루터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완전 눕어가지고는 입을 덮으시고 이제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만큼 루터 눈이 빠졌습니까? 손이 없어졌습니까? 발을 삐었습니까? 똑같은 루터인데
믿음 빠져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대성 통곡을 했니? 나와 보니까 상복을 입어서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부인한테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루터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 믿음했었을 때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메시지를 줘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흘려내린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 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너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바깥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처럼 많게 하겠다. 실물 교육을 시켜요. 실물 교육을. 그래서 믿음 했었을 때에 그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 들어오냐? 약속을 놓치고 나를 보니까 불신앙이 들어오지요. 나는 약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는 전부 힘 많아. 나보다는 전부 똑똑해. 나보다 전부 돈 더 많아. 그러니까 약속은 놓쳐버리고 하나님 아니고 세상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약속은 놓치고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신앙이 들어요. 그것이 사울 임금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형님들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형님들은 다윗보다 훨씬 키도 크고 훨씬 힘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놓치고 블레셋을 보고 약속을 놓치고 골리앗을 보고 약속을 놓치고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떨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불신앙 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나를 보고 약속을 놓치고 옆 사람 보니까 불신앙 들어온 거지요. 약속을 놓치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기 좋습니까? 똑같은 루터예요.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약속을 놓치니까 제자들도 루터도 어느 사람도 현장 앞에서는 무력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가 많이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가 인물도 더 잘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을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셨어요. 네 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우리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 그러면은 그게 약한 게 아니지요. 그것이 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능력이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하는데 렘넌트 7명이 환경이나 배경이나 그 모든 것이 의지할 것이 있었느냐? 하나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고 그다음에 어쩌면은 왕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 간 것이죠. 요셉은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았지만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그는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억울한 거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배경이 전혀 없었죠. 애굽에서 왕자였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완전히 광야에 쫓겨가가지고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랐어요. 성전에 가서 자라는데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중상과 모략 속에서 어디 몸을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는 그 시대를 살리고 제자를 일으켰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응답은 고사하고 자기 몸 피해가 다녀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현장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거기서 승리해야 될 자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딱 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전부 다 열거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가 배경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저들이 약하기도 했고 저들이 부족하기도 했지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어도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고 잠언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계기를 쓰는데 누가 거기에 빠지느냐? 그들 자신이 거기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어가지고 믿음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완전한 실상과 증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도는 지식 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깨닫는 세상 지혜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그것을 헤아려서 헛되다라고 하셨고요. 말세 때 되면은 아무리 학자가 나오고 정치를 잘해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는데 뭐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지금 내게 믿음 있느냐 없느냐? 믿음 없으면은 염려가 들어오고요. 믿음 없으면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타나도 그거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깨달으면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것 깨달으면은 세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것 깨달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가도 보여지고 저 사람이 왜 실패하는가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깨달을 때에 내게 진정한 평안이 와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오히려 환경 속에서 복음의 한을 가지고 내가 모델로 서야 되겠다. 내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한국교회를 보면서 복음의 한을 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나가보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이처럼 악하다. 오히려 복음의 한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한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 회복하고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렘넌트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중직자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첫날 만날 세상 지식, 첨단 기기, 전문성 모든 환경 다 갖춰도요 믿음 없어져 버리면은요 교회는 그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기기, 그 모든 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시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하고 달라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하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비밀이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뭔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믿음 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믿음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미리 바라보는 자들고 미리 응답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벨 지금도 말한다 그래요. 아벨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렸는데 오늘 아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느냐?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흑암이 꺾여지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을 예배 드려도 내 생이 바꿔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교회 사이에 남을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봐야 돼요.
에녹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누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요? 우리 신문에 나오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데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데 늘 응답받는 길로 가잖아요. 인도받는다, 늘 응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넘어뜨립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누가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 300년 동안 증거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노아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옆에서 얼마나 비방 많이 했겠어요. 영감 배를 지으면은 바닷가 가가지고 짓지 산 꼭대기에 가서 짓냐, 노망했느냐, 봐라 올해 지나도 비 안 왔지 않느냐, 10년 지나도 비가 안 오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이 비방했어요. 오늘 우리 보고도 그럴 겁니다. 전에 제가 이 교단에 몸담았을 때 세계 복음화 다 돼가나 하더라고요. 이래 비방하고 저래 비방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배를 짓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120년 동안 비방해도 노아는 끄떡하지 않냐고 식구들과 뭘 했느냐, 방주를 지었어요.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추석도 되고 명절도 되면은 또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없느냐고 또 비방할 거예요. 그래도 가족끼리 방주 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방주를 지어야 돼요. 너희들은 뭘 말하기나 가네. 그렇다고 그들과 필요 없다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내 족장 얼마나 방해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아비멜렉 왕이 얼마나 방해했어요. 이삭 아비멜렉 왕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인 거예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지요?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상이 감당 못하네. 아비멜렉 왕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도다. 네가 우리를 오히려 정복할 때 할 거니까 맹세하자. 너희 건너오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거를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씀이지요? 현실화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게 현실화됐어요. 어느 날 노아에게 그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느 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상이에요. 어느 날 중국 복음화가 되어지고 어느 날 브라질 복음화가 되어지고 어느 날 다민족 복음화가 되어지고 어느 날 우리 은혜교회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고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요. 그 시간표 누가 갖고 있지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요셉이 30대 됐다. 그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표예요. 30 이전에 감옥에서 나와도 총리 될 수 없어요. 왜? 애굽에는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한 것이 허물어지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유가 뭐지요?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저주하면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언약 안에 있으면은 불신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유월절,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전신갑주, 의의 흉배를 받아요. 믿음의 방패를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무찔러야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썼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절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거는 보장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민수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저 좀 저주해라. 저주해라. 저주하려고 보니까 겁이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뒷공문이 되고 해봐라. 안 돼요. 오히려 뭐가 나와버죠? 축복이 나와버려요. 저들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렇게 축복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를 해요? 승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은 염려가 없어집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믿음 안에서 그것이 어느 날 실현되어지는데 그것이 실상이다. 그리스도가 실체 중에 실체로, 실상 중에 실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흐름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어디 있으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있으니까 바로가 망했지 히브리인이 망하지는 않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현실화될 미래를 준비하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죠. 노아의 방주 120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 잡고 25년 동안 불신앙을 없애면서 준비했습니다. 25년 지나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요셉과 꿈, 형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어느 날 13년 지나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보고? 미래를 보고. 지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현장 나가보면서 세계 나가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한이 돼가지고 렘넌트에게 뭘 합니까? 영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한이 돼가지고 제가 뭘 합니까? 중국어 하라는 것이죠. 한번 나가봐요. 렘넌트 하나 뒤로 나갔더니만,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뒤로 나갔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했어야 되는데, 영어를. 여러분 현장 나가면은, 세계 나가면은 영어를 뭐 하면은 꼭 뭐 같았냐? 신문 갖다 줬는데 못 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문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다음에 또 우리 렘넌트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모세 부모가 준비했어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믿음으로 백일 키웠고 믿음으로 나일강에 뛰었고 믿음으로 유모로 들어가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화될 미래를 보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현실화될 미래를 준비하는데 현실화될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모세,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정과 내 정력대로 살고자 하는 가정하고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달라요. 날마다 노는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충성하는 사람하고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날마다 취미생활하는 사람하고 힘들어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하고 미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놀기 바쁘고 취미생활하는 그게 바쁜 사람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스케줄 속에서 매일 인도하는 받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매일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것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읽다 보면은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까?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성도하고 그냥 대충 그래 뭐 보통 신앙생활 하자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5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10년이 지나면은 달라지고 길어도 30년 안에 완전 결판 나요. 왜? 뿌리, 각인, 체질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꿔지고 뿌리가 복음에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바꿔지느냐? 체질 때문에 그래. 체질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될 미래를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뭐를 준비하느냐? 다르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날마다 복음 흐름 속에서 사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까지 우리 기도했잖아요. 정시기도 속에서 평생 기도 제목 잡고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시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정시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정시기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정시기도 속에 가정복음화 실상을 잡고 실현될 걸 잡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를 잡고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고 중국복음화, 이 다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거 잡고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요. 24시 기도 속에서 성교경제의 실상을 잡고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만나는 사람 놓고 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일 나놓고 무시기도 하고 공부 나놓고 무시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시기도라요. 25시 기도 속에서 삶 오늘로 능력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은 달라져요. 10년 하면 달라집니다. 30년 지나면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살 돼서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얼굴 40년 돼서 솔직히 그 사람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가 시간 갈수록 준비가 되어지고 시간 갈수록 현실화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를 잡아야 돼요. 다른 증거 잡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3절에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인간이 허무해질 만큼 우주가 커요. 정말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물질들이 세계가 얼마나 크냐? 우리 인간을 너무나 허무하게 할 만큼 우주가 큰 거예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의 세포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예? 유전인자를 한번 들여다보고 DNA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궁한지요. 너무나도 오묘한 거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요, 우주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허무한 거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 우주를 죽어도 너희 생명이 바꾸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타락을 해서 그렇지 원래 우리 인간은요 그 큰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잡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면은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한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벨이 그 증거 잡고 그 다음에 에녹이 그 증거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언약을 붙잡고 방주 짓듯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언약을 붙잡고 저 세계 복음만 한 제자들처럼 말씀을 증거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뭘 봤지요? 말씀을 붙들고 아직 성이 없어요. 근데 그 성을 바라보고 갔는데 아브라함 후대 중에서 그 성을 만드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후대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한데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 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실상을 붙잡기 바라요. 반드시 현실화 되어집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언약을 33절에 언약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라고 했죠. 33절에 34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저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미래를 보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믿음의 말을 쏟아내요. 축복의 말을 쏟아냅니다. 야곱이요, 축복의 말을 했지요. 모세가 마지막에 뭐 했지요? 축복의 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할 일들만 계속 남은 거예요. 오늘 또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것이 실현화되고 현실화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이요. 야곱이 전에는요 축복 뺏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이제는 바로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결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릴 것도 없다. 흔들릴 거 없어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져요. 홍해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물이 언약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를 못합니다. 이유요? 불이 언약보다 강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언약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변화됩니다. 감옥이 언약보다 강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 가니까 감옥이 변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간수가 변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니까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도 내 자산은 믿음밖에 없다. 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산다.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언약 받은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에 가면 애굽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 재산은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현화되고 어느 날 현실화되어지는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현실화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재산이 믿음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문화 또 추석 명절이란 것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 방주처럼 정말로 계속 방주 만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